노래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벌 효소를 한번 담궈봤습니다. 이것을 담근 것은 작년 여름부터 해서 담근 건데 1년이 조금 넘었죠. 제가 이것을 술로 담그는 분도 있는데 술을 담그게 되면 그걸 약으로 한두 잔씩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 말벌주는 독성이 강합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약주를 담아서 이렇게 약으로 드시면 아주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그게 또 술을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도 술을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술을 좀 끊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까 생각해보니까 효소를 담궈서 먹자. 그래서 1년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일 전에 이걸 한 잔 마셔봤거든요. 이 말벌주를 제가 딱 먹으면서 딱 몸에서 변화가 느낀 게 뭐냐면 몸에 열이 막 난다는 거였습니다. 몸이 막 되게 몸에서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소주잔으로 이렇게 한 잔 딱 마셨는데 몸에서 막 열이 빡 나는 겁니다. 막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뻔해지면서 그걸 확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뭐 정력이 좋다는데 그건 뭐 한 잔 먹고서 모르겠고요.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몸이 훈훈해지고 막 열이 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벌주를 이게 술로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효소를 담궈서 드세요. 자기가 담근 뭐 매실 효소나 이 효소를 여기다 요 병에다 요 정도 따르고 말벌을 잡자마자 사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똑 닫아버리면 여기 안에서 이 말벌이 이 효소 안에서 독 같은 걸 막 빼면서 죽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효소 안에 독도 들어가 있고 말벌 자체가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이게 말벌의 뭐 그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이렇게 효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드시면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효소를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벌이 포도벌인데 엄청 날아다니죠. 이 포도 이 벌하고 말벌 잡는 방법은 뭐 트랩이 필요 없습니다. 큰 그릇에 매실 효소나 그냥 효소 있잖아요. 설탕물을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담궈 놓으면요 야들이 와서 그 설탕물을 먹으러 왔다가 빠져 죽습니다. 뭐 비싸게 트랩 살 필요도 없습니다. 효소만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비만 안 맞게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는다든지 하면 벌이 막 날라오죠. 이게 지금 벌이 여기 건더기가 많으니까 야들이 이렇게 날라가고 그러는데 여기 막 효소만 있다면요 이 벌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고 효소가 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은 야들이 못 날아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독도 막 빼고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그럼 이 효소 자체에 독성분도 있고 있으면서 그걸 적절하게 보십시오. 말벌 날라왔죠? 여기 효소통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바글바글하게 죽습니다. 트랩이 필요 없습니다.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요 속으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말벌 잡는 거 뭐 틀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짜리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효소대 술 30도나 35도짜리를 사서 희석해서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독 살아서 빠져 죽었기 때문에 독도 막 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벌 독이 독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효소로도 좀씩 드시고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술로도 이렇게 이 효소를 섞어서 말벌도 넣고 해가지고 술을 담그시고 그럼 달달하면서 먹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담가 드시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이 뚜껑 열었더니 벌 날라오는 거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렇게 닫아놓으면 여기 숙성이 돼서 이걸 약으로 먹으면 됩니다. 요 밑에는 산양삼입니다. 산양삼 효소에다가 말벌을 담은 겁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